25일 새벽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쿠르스크와 칼루가에 대규모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매체 오보즈 레바텔은 25일 쿠르스크에 사이렌과 폭발음이 울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부 텔레그램 채널에선 우크라이나가 에이테큠스 장거리 미사일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친러시아 군사분석가 로만 알료키는 텔레그램을 통해 쿠르스크가 하룻밤 사이 외국산 미사일에 의해 대규모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폭발 지점에서 10에서 20km 떨어진 곳에서도 집이 조금 흔들렸다. 방공망이 완벽하게 작동해 모든 것을 격추했다고 말하고 싶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겠다라며 이제는 단순한 보복이 아니라 완전히 주도권을 잡고 최소한 모든 비행장, 정유공장, 그리고 석유 저장소를 전부 무력화할 때가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칼루가 시도 공격 대상이 됐습니다. 칼루가의 한 석유공장은 이번 공격으로 인해 심각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칼루가 지역의 주지사인 블라디슬라프 샤프샤는 칼루가 외곽에서 방공 시스템이 드론 3대를 파괴했다. 드론 파편이 산업시설에 떨어지면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초기 정보에 따르면 부상자는 없으며 현장에선 비상사태부 직원들과 신속대응팀이 작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목격자들이 촬영한 영상에는 드론의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린 뒤 폭발음이 이어졌습니다. 공격을 받은 지역에는 화염과 짙은 연기가 보입니다. 칼루가 지역 언론은 해당 지역 정유공장과 기기 제조 공장 타이푼이 공격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7일 에이테큠스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승인했고 우크라이나는 이틀 뒤인 19일 에이테큠스로 러시아 본토를 처음 타격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어서 지난 20일에는 영국에서 지원받은 공대지 순항미사일 스톰쉐도우로 러시아 본토를 처음으로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는 이에 대한 위협으로 지난 21일 우크라이나를 향해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상 월드디펜스였습니다.